반갑습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We are on the same page.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바라건대 조금이나마 생각이 좀 모아지시고 제작과 물류통, 경영, 전략, 투자 모든 분들이 같은 페이지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내일을 시작할 수 있기만을 제가 작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비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오레곤 트레일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즉 고도성장의 개척의 시대는 이제 그 끝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성장 더 있냐 없냐, 이게 제일 큰 우리의 화두겠죠. 제가 말씀드리건데 성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척의 시대에서 했던 계획들 우리 버려야죠. 바꿔야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결국 두 군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 부분, 콘텐츠의 품질 및 수익성 부분. 성숙기가 무르익기 전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발돋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기말고사는 한국의 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제작자분들. 왜냐하면 우리 본원 상품을 만들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분들은 누구냐? 그 본원 상품을 파시는 분들. 그 두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임무고요. 두 번째 임무는 그런 제작자분들이나 마케터, 세일즈분들이 경쟁사보다 1원이라도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SLA 생긴 지가 지금 4년 차입니다. 공교롭게도 SLA 출범한 직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기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레이블들까지 저희 대리 합류를 해서 그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모이는 처음 장소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그룹의 리더가 와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나 지나온 과거들을 서로 같이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저희로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타운홀 미팅 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요. 충분히 행복하게 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자리 처음 왔는데요. 분위기나 이런 것도 저희 그 브랜드 색깔이라든지 통일성도 있고 이런 작품들 멀리 볼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중앙의 SLL만의 문화로서 이게 서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탑부터 땑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SLL 화이팅! SLL 화이팅!